네, 무장 강도가 커다란 총을 들고 업주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빵! 커다란 총성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을 맞은 건 사장이 아닌 강도였습니다. 눈에는 눈, 총에는 총. 사장이 도둑을 내쫓기 위해서 강도보다 먼저 발사해 버립니다. 네, 총을 맞은 강도는 대성을 지르면서 가게를 빠져나왔고 일행과 차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먼저 쐈어요, 사장님이. 네, 그렇죠. 더 놀라운 건 가게 주인의 나이가 80대였다는 사실인데요. 연륜 덕분에 쿨하게 도둑을 쫓은 줄 알았는데. 예. 사실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도가 가게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CC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런데요, 용감하게 도둑을 내쫓기는 했지만 충격이 크셨는지 이 사건 직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아이고야. 치료받는 중이시라고 하네요. 아, 저 잡았으니까 저자들? 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총상을 치료하는 환자를 물색해 총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다녔던 SUV 차량 역시 도난된 상태였으며 차 안에선 다수의 총기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구치소에 구금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저 교수님, 저 제 총 좀 보세요. 저 군대에서 나 쓰는 기관총 같은데. 예, 저런 걸 들고 다닙니다. 아, 정말.